여, 왔구나. 상고노미아님과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 우리도 슬슬 출발하자. 준비 다 했지? 우선 와타치미섬 군영에 들렀다가 상고노미아님을 뵈러 갈 거야. 혹시라도 배멀미하면 말해줘. 남십자 함대에 있었다고 하니 별일 없겠지만. 그럼 출항! 여기가 바로 와타치미섬 군대의 훈련장이야. 현재 저항군은 거의 와타치미섬의 현지 병사들로 구성돼 있어. 일부는 타타라스나에서 막부군과 정면 교전을 치르고 있고, 일부는 와타치미섬에 남아 백성들을 지키고 있지. 테페이도 여기서 훈련했었어? 근데 아직 교관님께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어서 타타라스나 전투의 보급 부대에서 작은 일부터 도와야 해. 난 당분간 여기서 지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와. 내가 없으면 쪽지를 써서 근처 벽에 붙여줘. 보면 바로 찾아갈게. 이런, 상고노미아님과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와타치미 섬은 다음에 구경시켜줄게. 일단 산호궁에 가자. 산호궁이 바로 상고노미아 코코미가 사는 곳이겠지? 어서 가보자. 어찌됐든 군량과 마초가 가장 중요하니 절대 문제가 생겨선 안 돼. 막부군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니 후방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예, 방법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 지난번에 보내온 물자도 있고 나도 병력을 확충하고 있으니. 일손이 부족해서 고생이 많았겠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질 거야. 병력 확충이요? 잘 됐군요. 누가 우리를 후원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어? 테페이잖아! 너희 녀석 와타치미 섬에 돌아온 거야? 이분은... 상고노미아님 손님이에요. 제가 와타치미 섬으로 데려왔어요. 어? 설마 최근 부대에서 소문이 자자한 강력한 힘과 엄청난 궁술 실력을 갖고 있다는 그 괴물신은? 어째서 그런 소문이 난 거야? 먼 길 온 걸 보니 중요한 일인가 보군. 그럼 난 이만 가볼 테니 시간 될 때 놀러 오시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상고노미아님. 상고노미아님, 방금 오오쿠보 형님이 후원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얼마 전에 누군가가 와타치미 섬의 항쟁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대량의 물자를 보내왔어. 덕분에 우린 마침내 마음 놓고 더 많은 병력을 모집해서 막부군과 정면전을 펼칠 수 있게 됐지. 나도 의심되긴 하지만 풍요롭지 않은 와타치미 섬에게 이 물자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나 다름없어.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전력을 다해 막부군에 대항하라는 것뿐이었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 점에 관해선 의견이 일치하니 그냥 베일에 쌓인 동맹이 생긴 셈 치려고. 물론 경계를 완전히 풀진 않을 거야. 이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즉시 내게 보고해줘. 상고노미아님, 그럼 전선의 급식도 좋아지겠네요. 며칠 전에 부상병 군영에 갔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 안심해. 고기는 배부르게 먹어도 좋지만 술은 절대 안 돼. 좋습니다. 너희도 고생이 많아. 안수령이 내려지고 저항전을 일으킨 이래로 식단이 거의 안 바뀌었으니까. 보급부대와 잘 상의해서 식단을 개선해볼게. 다만 물자가 제한적이니 승리하기 전까진 좀 참아줬으면 해. 안수령은 대체 언제 끝날까? 그건 나도 답해줄 수가 없네. 안수령의 반포 자체가 너무 이상해. 텐류봉행도 그렇고 쇼군님도 그렇고 태도가 묘하단 말이지. 텐류봉행은 갑자기 안수령에 극도로 열광하고 쇼군님도 안수령이 불려온 전쟁에 무심한 것 같거든. 이 수수께끼들이 풀리기 전까지 안수령은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장담하는 건 안수령이 있는 한 우린 저항을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 와타츠미 섬과 저항군의 상황을 알게 된 지금도 넌 우리와 함께 싸울 거니? 좋아. 그럼 정식으로 선포하지. 지금부터 널 와타츠미 섬의 특수행동대 황새치 2번대의 대장으로 임명한다. 황새치 2번대? 제가 알고 있는 황새치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 특수행동대 말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단번에 대장 자리까지 올라가다니 정말 대단해. 좀 파격적인 임명 방식이지만 너의 지혜와 용기와 힘으로 부대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 히히, 좋아. 그럼 우리 남자치 임해? 황새치 2번대는 지금 섬의 남서쪽 산골짜기에 대기하고 있어. 최근 유랑무사들이 난동을 부려서 특수행동대가 후방을 평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 위임장은 이미 준비해뒀으니 그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유랑무사들도 같이 소탕해줘. 특수행동대의 대원은 모두 와타치미 섬의 정예다 보니 다소 우만하지만 너라면 그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저는요? 상구노미아님, 제게 맡겨주실 임무는 없으신가요? 저도 저항군을 위해 많은 걸 기여하고 싶어요. 물론 있지. 이따 바로 말해줄게.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네가 황새치 2번대의 대장이 됐지만 나도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우리도 출발하자. 당신이 새로운 황새치 2번대 대장이군요. 산고노미아님께 들었습니다. 군대에 당신의 소문이 파다해요. 위임장도 이미 확인했지만 아직 걸리는 게 하나 있군요. 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해, 과연 당신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그 뜻은... 평소 같으면 그냥 시원하게 한판 붙어볼 텐데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린 난동 부리는 유랑무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녀석들을 해치우면 당신의 실력을 인정하죠. 좋았어! 찍소리 못하게 해주자고!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인지 보여줘요. 상사가 무능하면 떼죽음뿐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엄격하게 하는 거죠. 제법이군. 소문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강해. 소개하죠. 전 코토쿠, 황새치 2번대의 대장 대행입니다. 여긴 요시이사, 팀의 베테랑 병사죠. 이제 정식으로 대장직을 넘길게요. 황새치 2번대, 상시 대기하겠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곳이 총 두 군데인데 여긴 이미 대장이 해치우셨으니 섬 동쪽에 있는 여울 쪽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유랑무사는 훨씬 많고 전투력도 더 강합니다. 맞아! 와타츠미 섬은 막부군과 교전 중인데 나쁜 녀석들이 뒤에서 날뛰게 둘 순 없어! 이렇게나 많다니... 이건 일부에 불과해요. 인근에 영지가 두 곳 더 있다고요. 어떤 영지를 공격하든 다른 두 곳의 유랑무사가 문제예요. 지원하러 올 수도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대장이 위험해질 겁니다. 갈라지면 대장을 보호할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안 놓여요. 맞아 맞아! 그 정도론 우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 좋아요. 그럼 저희가 녀석들을 한 번에 해치우고 와서 대장과 합류할게요.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다치진 않았지? 응, 응. 코토쿠와 요시이사 쪽은 어떻게 됐으려나? 한번 가볼까? 대장! 나머지 두 영지를 전부 소탕했습니다. 이제 와타치미 섬 후방은 당분간 안전할 거예요. 잘했어! 히히! 유랑무사도 해결하고 능력도 인정도 받았겠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가서 코코미한테 물어보자! 이제야 좀 속 시원하네.
저 녀석들 예전부터 거슬렸는데 코토쿠가 공격 못하게 했거든요. 뭐? 대장 없이도 해치울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네? 다 너희들을 위해서잖아. 본인이 더 쫄보면서. 이봐, 싸우면 안 돼. 휴, 일단 코코미한테 보고하러 가자. 어때? 취임은 순조로웠어? 그게 그들의 스타일이야. 뭐, 너한테 그 정도의 테스트는 식은 죽 먹기겠지만. 보고하러 온 걸 보니 유랑무사를 몰아냈나 보구나. 그럼,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줬다고. 그럼 됐어. 이제 두 번 다시 소란 못 피우게 오우쿠보더러 경비를 강화하라고 하면 돼. 수고했어. 공을 세웠으면 마땅한 상을 줘야지. 어디 보자. 승진은 너무 이르니 안 되겠고, 급료를 늘릴까? 내가 막부 해군 기습작전 임무를 줬거든. 후방에 있는 건 싫다고 하니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지. 본론으로 돌아가자. 너에게 맡길 특수 임무가 있어. 특수 임무? 와타치미 섬과 타타라스나 사이에 있는 마신 유적의 물자 운송의 중간 지점으로 쓰이는 섬들이 있어. 최근 거기에 보관해뒀던 식량과 마초가 툭 하면 사라지지 뭐야. 군대는 지나가면서 아무런 위험도 못 봤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줬으면 좋겠어. 급한 건 아니라 서두를 필요는 없어. 요 며칠은 일단 군대에 적응하고 와타치미 섬도 둘러봐봐. 테페이가 돌아오면 상의해서 화정한 날에 출항하도록 해. 테페이 정말 괜찮겠지? 덜렁대던 테페이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네. 그래, 훈련장에 가서 기다리자. 오랜만이야. 어때? 황새치 2번대 사람들이랑은 잘 맞아? 이 선배가 한수 가르쳐주지. 급료를 늘리고 현상도 좀 걸고 규율을 지키게 하고 또 뭐가 있었지? 우와, 테피! 이런 건 다 어디서 들었어? 야에 출판사에서 낸 소설에서. 꽤 오래전 일이야. 내가 그 책 빌리겠다고 친구한테 경단을 얼마나 찔러줬는데. 소설에 있는 내용으로 군대를 지도하려 하다니. 이게 흔히 말하는 탁상공론인가? 무시하지 말라고. 나도 너희처럼 군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맞아. 해전에서 큰 공을 세운 덕에 나도 특수행동대 대장이 됐다고. 게다가 새로운 소대인 청어 1번대야. 어때? 듣기만 해도 엄청나지? 상고노미아님께 여쭤보니 우리 군복까지 제작 중이시래. 제작이 끝나면 같이 가지러 가자. 새로운 군복으로 갈아입고 만나면 진짜 멋있겠지. 얼마나 좋아. 이게 다 물자를 후원받은 덕분이야. 아, 그 군복 말인데 내 것도 있을까? 물론이지. 너도 우리 와타치미섬 군대의 일원이잖아. 히히, 오예! 대장, 새로운 작전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갈게. 그럼 먼저 간다. 또 보자고. 조심해. 내가 곧 따라잡을지도 모르니까. 그럴 리는 없거든. 그건 모르는 일이야. 지금 내 컨디션 완전 장난 아니거든. 한몫하기 딱 좋은 상태지. 테페이도 소대장으로 승진하다니 엄청 노력했나 봐. 좀 쉬었다가 마신전쟁 유적에 가보자. 이
여긴 것 같은데 수상한 녀석은 안 보여. 숨은 건가? 이 일대를 수색해보자. 이 번개원소 비석들 좀 수상한데. 으악! 엄청 큰 추추 번개왕이야. 번개원소에 이끌려 나온 건가? 드디어 해치웠네. 상대하기 힘든 녀석이었어. 왜 여기에 이런 거대한 추추 번개왕이 있는 거지? 모르겠네. 게다가 여기 분위기도 좀 이상해. 어쨌든 여긴 해결했으니 빨리 가자. 어? 테테! 네가 왜 여기 있어? 나도 놀랐어. 여길 조사하던 게 너희였구나. 방금 전선에 물자를 운송하고 왔는데 돌아가는 김에 주변의 위협도 제거하려고 했지. 별일 없지? 너 좀 이상해 보여. 괜찮아. 며칠 전에 출항했을 때 좀 추웠나 봐. 여길 지나다가 이 섬을 조사로 온 사람이 있다길래 한번 와본 거야.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너였어. 헛걸음한 것 같군. 테피, 여기 분위기가 좀 특이하지 않아? 듣고 보니 그러네. 마신 오로바스의 잔해와 가까워서 재앙신의 기운이 강한가 봐. 마신 오로바스... 저건... 봐, 저게 바로 오로바스의 잔해야. 으아! 엄청 큰 뱀뼈잖아! 무시무시하네. 오로바스가 우리 선조를 연화궁에서 지상으로 데려왔기에 지금의 와타치미 섬이 있는 거야. 우리의 선조는 그를 수호신으로 여겨왔어. 하지만 마신 전쟁 때 오로바스가 야시오리 섬을 공격했지. 라이덴 쇼군이 달려와 무상의 일태도로 친히 그를 베어서 죽였어. 그 일태도로 지금의 무상도의 협곡이 생겨난 거고. 무상도의 협곡이 라이덴 쇼군이 베어낸 걸 줄이야. 대단해. 맞아. 참혹했던 마신 전쟁의 여파로 야시오리 섬은 폐허가 돼버렸고 쇼군은 그때 아끼는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 오로바스가 죽은 후부터 와타치미 섬과 막부 사이에 불화가 있긴 했는데 저항군은 신앙이 아닌 오로지 안수령 때문에 결성된 거야. 오로바스가 문명을 파괴하자 쇼군이 나서서 막으신 것처럼. 쇼군이 안수령을 내리고 백성의 염원을 박탈하는 지금 누군가가 나서서 쇼군을 막아야 해. 난 먼저 가볼게. 방금 막부군의 정예무사를 처리한 터라 쉬어야겠어. 이따가 다른 일도 있고. 너희도 어서 상고노미아님께 보고 드리러 가. 재앙신의 기운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오래 머무르지는 마. 몸에 안 좋거든. 걱정 마. 난 몸이 워낙 튼튼해서. 테페이가 막부군 무사와 싸울 수 있는 정도라니 어느새 훌쩍 성장했구나. 우리도 코코미한테 보고하러 가자. 코코미, 우리 와... 어라? 고로도 있네? 무슨 일이지? 다들 표정이 심상치 않아. 이상현상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지? 아직 집계가 다 안 끝났습니다. 코코미, 고로, 무슨 일 있어? 최근 일부 저항군한테서 기이한 노화 증상이 나타났어. 캐물어보니 몰래 후원자에게서 비밀 무기들을 받아왔더라고. 다들 지고는 못 베기는 성격이라 안수령의 강한 불만을 품고 비밀 무기를 몰래 사용해온 모양이야. 어쩐지 일이 순조롭더라니. 하지만 이건 올바르지 않아. 당장 금지시켜야 해. 고로, 그 비밀 무기란 건 확보했나? 다들 쉽게 내놓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는 손에 넣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그럼 후원자의 정체가 우인단이란 거야? 하지만 우인단이 왜 이런 짓을... 깊게 생각할 시간 없어. 지금은 군대에 사안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게 급선무야.
최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 병사들은 모두 치료받아야 해. 아직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만 잠깐! 이상 있는 병사라면... 아닐 거야! 당장 가보자! 대페이! 아, 너이구나. 왔어? 잠깐, 먼저 일어서고... 어라, 몸에 기운이 없어. 어? 아, 내가 미처 말 못했는데 내가 최근에 또 공을 엄청나게 세웠거든. 막부군과 해전을 벌이고 혼자 막부무사를 물리치고 포위된 동료도 구했어.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인데. 더 강해지고 싶어. 조금만 더 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어라? 내 비밀 무기 어디 갔지? 언제더라? 네가 황새치 2번대 대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후원자 쪽에 신비한 인물을 만났어. 내게 이걸 건네면서 강해지고 싶다면 이 비밀 무기가 응답할 거라고 말했지. 신의 눈 같지 않아? 신의 눈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사안? 썩 좋은 물건은 아닌 것 같네. 신의 눈이랑 뭐가 달라? 그렇구나. 아기야,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에 위험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요 며칠 갈수록 피곤하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 그전엔 싸우고 나면 좀 피곤했을 뿐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 아쉽네. 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역시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나 봐.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우리 군복이 다 만들어지면 내 것도 가져다 줘. 우리 같이 갈아입자. 표정이 왜 그래, 친구? 걱정 마. 나 좀 쉴게.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페이는 괜찮아? 이미 군대에 퍼진 사안을 모두 회수하라고 지시했어. 대다수의 생명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리 심각하진 않아. 반면 일부는... 상고노미아님, 부상병 군영을 따로 하나 꾸려서 그들의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사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네요. 이 일은 너한테 맡길게. 난 전선에 가봐야겠어. 큰 사건이 터졌으니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릴 거야. 막부군이 혼란을 틈타 공격하기라도 하면 다 호수고가 돼. 넌 어쩔 계획이야?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쇄공령이 실행되고 있으니 사안은 이나즈마에서 생산했을 거야. 이 정도의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려면 현지 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해. 그들을 막으려면 사안 생산 공장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거긴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겠지. 너에게 이런 위험을 떠안게 할 순 없어. 최소한 군대와 함께. 상군오미아님, 저희가 너무 급박하게 사안을 회수한 탓에 우인단의 스파이가 분명 눈치챘을 거예요. 군대를 정비하는데 또 시간을 쏟는다면 소문을 듣고 미리 도망칠 겁니다.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사안을 회수할 때 생각해봤는데 공장은 크고 폐쇄적이며 원활한 재료 공급을 위해 교통로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해.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은 많지 않아.
병사들이 사안을 받은 장소로 밀어볼 때 공장은 야시오리 섬 남서쪽에 바다와 맞닿은 절벽에 있을 것으로 추정돼. 널 막진 않겠지만 꼭 조심해줘. 우린 이미 전우를 많이 잃었어.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어? 그 사안 공장의 가게? 진짜? 마음 붙인 거야? 알았어. 이게 다 사안을 만드는 재료인가? 수정 골수가 엄청 많아. 뭔가 익숙한 느낌인데. 잠깐! 이 수정 골수들 이도에서 운송된 거 아니야? 그럼 간조봉행이... 조심히 관찰하는 게 좋겠어. 쏘이면 큰일 나니까. 침입자 발견! 집행관님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 살아서나갈 생각은 마라! 이 녀석 죽고 싶은가 보군. 겁먹지 마! 집행관님이 곧 오실 거야!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한걸? 재밌네. 보자마자 죽일 듯이 덤비는 것 좀 봐. 아, 그것 때문에 왔구나.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난 여기서 계획을 대신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동자는 따로 있지. 네 전문이잖아. 가서 찾아봐. 이런 시답잖은 일 때문에 화난 거야? 변했군. 약해 빠졌어. 시덥잖은 일이라니! 아니야.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아. 사안이 없어도 언젠간 죽을 텐데 적어도 사안이 염원을 이룰 기회라도 줬잖아. 안수령의 가치를 알기는 해? 이 일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만큼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지. 이제 와서 보니 다 값진 노력이었어. 분쟁을 일으키고 사안을 퍼뜨림으로써 그 힘을 갈구하는 약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거든. 작은 대가만 치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목숨으로 최강의 힘을 바꿀 수 있다면 꽤 괜찮은 거래 아닌가? 너희가 안수령을 일으킨 거였어? 그럼 처음부터! 이나즈마의 외부는 아주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는 우리를 위한 기회로 가득하지. 조금만 힘쓰면 내부에서 바로 공격할 수 있어. 영원은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각각의 순간들은 더없이 약해지지. 네 저항군 친구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고. 물속의 거품처럼 찬란하지만 결국 파멸을 맞이하지. 잃을수록 갖고 싶고 무능할수록 발버둥치는 거야. 정말 재밌지 않아? 으이봐, 침착해! 아, 이런... 그래, 바로 이거야. 분노하고 또 분노하라. 이 공장에 있는 마신의 원한한테 분노는 최고의 식량이지. 왜 그래? 일어나봐. 따라해봐.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아, 어서. 그래, 잘했어. 적어도 머리엔 문제 없어 보여. 땅에
꼬라박은 녀석을 겨우 건져 올렸는데 망가지기라도 하면 너무 아깝잖아. 미코,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네 말투와 행동이 처음 봤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 그래? 다른 무녀들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난 항상 이랬는데? 사람들은 늘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잖아. 이건 내가 잘 알지. 그러니 어떤 모습이든 다 진짜 나야. 사람들은 무의미한 정의를 내리는 걸 좋아할 뿐이지. 인간에게 속한 사회에서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야.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인간을 더 연구해보면 너도 차차 알게 될 거야, 꼬마야. 아이, 그러게 말이야. 여행자 신경 쓰느라 네가 뭘 했는지 전혀 못 봤어. 나루카미 다이샤 비전으로 단번에 그 스카라무슈란 녀석을 무릎 꿇렸지. 믿겨져? 그런 것보단 어떻게 내게 보답할지 생각해봐야지. 안 그래? 아니면 머리에 진짜 문제라도 생긴 건가? 이런 정중한 인사치레는 됐고 행동으로 보여줘. 아직도 사안사건을 생각하고 있겠지? 걱정 마. 와타치미 섬의 지도자가 부하들과 함께 소탕하러 갔어. 군대에 사안사용 금지령도 내렸고 거점이 다 드러난 마당에 스카라무슈도 굳이 동료 대신 나서서 망신을 자초하진 않겠지. 하, 시간 있으면 오인단이 애먹는 모습을 보러 갔을 텐데. 상고노미와 코코미란 여자 정말 대단해.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군. 신앙이 다른 게 걸림돌이라 아쉽지만. 걸림돌? 넌 나루카미 다이샤의 군사잖아. 어쨌든 다 너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야. 그리고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그녀를 이미 만나봤겠지? 내가 말하는 건 그 인형이 아니야. 그녀를 본 적이 있냐고. 그래,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자 일심정토에서 끊임없이 명상하는 진정한 라이덴 쇼군. 에이. 의식에 등장하는 건 인형일 뿐이고 진정한 라이덴 쇼군은 여행자가 나중에 본 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장소뿐만 아니라 상대도 바뀌었다고? 그게 바로 라이덴 쇼군의 영원함이니까. 이 나라의 영원함을 추구하려면 먼저 스스로 영원함에 닿아야 해.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니 인형의 몸을 빌리는 거지. 정신도 결국엔 닳기 마련이니 그녀는 차고 다니는 검에 의식을 담고 명상으로 모든 혼돈을 회피했어. 그럼 그녀가 검으로 뺀 공간이 바로... 일심정토. 그녀의 내면 세계와 같은 공간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만 수용하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외부의 모든 번잡함은 영혼만을 쫓는 인형에게 넘기는 거야. 이게 바로 A가 찾아낸 영혼의 길이야. 모락스마라는 건가? 오랫동안 못 봤는데 리얼의 신이 그런 선택을 했구나. 역시 재밌는 신이야. 라이덴 쇼군의 방법으론 확실히 종려가 말한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꼭 화나서 방에 틀어박힌 어린애가 할 법한 행동 같지 않니? 그녀가 말하는 영원함도 이미 그녀가 생각하는 영원함이 돼버렸고 결국 잃는 게 두려운 거지. 사실 우리 둘의 입장은 같아.
나도 너처럼 안수령에서 이나즈마 백성을 구하고 싶어. 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그녀까지도 구하고 싶은 거고. 중요한 건 일심정토가 A의 내면 세계를 대변하는 이상 거기서 그녀를 쓰러뜨리면 라이덴 쇼군의 의지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네가 생각한 안수령을 폐지하는 방법이야? 말로 반박하는 것도 저항군의 힘을 빌려 정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 아예 라이덴 쇼군의 내면 세계를 뒤바꾼다고? 이해가 빠르네? 요컨대 이건 어둠의 영혼에 빠지기 전에 이나즈마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아직도 네가 어디가 특별한지 모르겠어? 일심정토는 자기 자신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 네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건. 그녀가 너한테 흥미를 느꼈다는 거지. 어쩌면 그녀도 영원함에 있어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 개체는 처음 봤을 수도. 다른 사람이 들어간 적은 없어? 그 영원함의 신도가 그곳에 자기 자신을 가둔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어.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아무도 몰라. 네 존재는 기회이자 열쇠지. 역시 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꼬마야. 어? 갑자기 어디가? 반 라이덴 쇼군 특훈,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으니 따라와. 여기야? 앞에 있는 저 장치는? 라이덴 쇼군의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벽구라고 해두자. 기억을 되살려 만들어봤어. 그녀의 무예가 퇴보하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그녀의 공격 루트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찾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 기술에 맞지 않도록 잘 피해봐. 그녀에게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으니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응? 왜 가만히 있어? 라이덴 쇼군 때문에 트라우마라도 생겼어? 좋은 훈련이었어. 그나저나 미코, 넌 라이덴 쇼군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는 거야? 응? 나한테 묻는 거야? 아마 내가 번개신의 권속이라 그렇겠지? 아! 드발린과 바르바토스의 관계 같은 거야? 아, 전혀 몰랐네. 여우 아가씨인 내 모습에 더 관심 있어 보이네. 꿈 깨. 왜? 사실 이상한 건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녀랑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안 그래? 영원 불변의 나라는 우리들의 공통된 꿈이지만 난 그게 완전한 정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내가 닿을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 일심정토를 밟기 전 A는 내게 작별조차 하지 않았지. 나 혼자만의 바람이었나 봐. 이게 그녀가 우정을 영원히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 작별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그때처럼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서로 다른 영원의 길을 선택한 이상 난 현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되돌려 놓을 수도 있어. 내가 후자를 택한 이유는 일심정토에 들어간 게 영원에 대한 그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면, 그녀를 자신만의 세계에서 빼내는 게 영원의 권속으로서의 내 역할이야. 미코는 정말 좋은 친구네. 내 계획을 쉽게 이해시키려고 말해준 것 뿐이니까 우쭐거리지 마. 자, 얘기는 그만하고
두 번째 반 라이덴 쇼군 훈련을 시작해볼까? 또 있었어? 끝났다. 이번엔 어땠어? 훌륭해. 너희의 결심과 노력이 보여. 네가 볼 때 우리가 라이덴 쇼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는 애초에 상대가 안 돼. 야, 그럼 여태껏 헛수고 한 거잖아. 너희는 계획의 가장 중요한 일환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나저나 여행자, 넌 저항군을 어떻게 생각해? 맞아. 어쩌다 막부군과의 정면전에서 우위를 점했다 하더라도 라이덴 쇼군 앞에선 신의 눈이 신상에 박혀버린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인데 쪽도 못 쓰겠지. 너무 직설적이잖아. 그래도 여행자는 황새치 2번대 대장이라고! 그들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신의 눈을 잃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더 소중한 의지가 있는 거지. 아무튼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도움이 될 만한 녀석들이야. 아, 시간이 다 됐네. 난 또 손님이 있어서 말이야. 나루카미 다이샤로 가서 다시 얘기하자. 갑자기 손님 맞으러 간다고?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하자. 전에 물어본 계획 말이야. 실은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봤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시국을 파악하는 것. 안수령의 반포는 누군가가 영원을 향한 인형 쇼군의 일편단심을 이용해서 유도해낸 거야. 응?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 안수령의 반포와 시행을 돌이켜보면 항상 텐요 봉행이 그 중심에 서서 법령을 추진했어. 아야카도 말했던 것 같아. 안수령을 반대하는 문서를 올릴 때마다 텐요 봉행과 간조 봉행은 일말의 여지 없이 즉각 부결했다고. 응? 사실 야시로 봉행을 제외한 두 봉행이 우인당과 결탁한 건 오래전부터 티가 났어. 욕심의 눈이 먼 어리석은 인간들. 문제는 우인당 쪽의 회방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야. 두 봉행을 구슬리고 암암리에 사안을 퍼뜨리고. 안타깝게도 지금은 두 봉행과 라이덴 쇼군이 떡하니 지키고 있어서 그 회방꾼을 잡을 수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이나즈마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그나마 쉬워져. 텐요 봉행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작정이야. 무슨 소리야? 텐요 봉행은 이미 반란을 일으키고 있잖아. 텐요 봉행이 막부를 배신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텐요 봉행을 누군가가 배신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녀를 이용하면 널 다시 라이덴 쇼군 앞에 서게 할 수 있어. 현 막부군 통솔자이자 매달 이맘때 신사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오늘의 손님이지. 이미 네 뒤에 있는 것 같네? 움직이지 마. 수배범이 겁도 없이 신사에 드나들다니. 허튼 생각 말고 순순히 봉행소로 따라와라. 저 녀석을 잡아! 네! 구조! 살아! 잊으셨나 본데, 여긴 나루카미 다이샤입니다. 여기서 무력을 행사한다면 쇼군에 대한 불경의 죄값은 누가 치를 건가요? 야이공사님, 설마 이 수배범을 옹호하는 건 아니겠죠? 친구 사이에 옹호하고 말고가 어딨습니까?
괜히 할 얘기가 있으니 부하들을 물러가게 하세요. 물러가거라. 예. 그럼 야의 궁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사의 수배범을 숨긴 것도 쇼군에 대한 불경 아닌지요? 여전하시군요. 쇼군에 대한 쿠조사라님의 충심은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죠. 신하로서 당연히 쇼군께 충성을 다해야 하고 무인으로서 쇼군의 경지는 제 평생의 목표입니다. 라이덴 쇼군이 당신의 신의 눈을 빼앗아간대도요? 안수령은 쇼군의 결정이니 결코 불만은 없습니다. 아, 이런 충성심이 결국 시국에 저버리고 마네요. 이걸 어리석다고 해야 하나,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세요, 궁사님. 무슨 뜻이죠? 안수령은 이나즈마 국민을 스스로 몰락시키기 위해 오인단이 꾸민 우매한 정책일 뿐이죠. 그리고 쇼군을 기만한 자가 바로 그쪽 가문의 주인 텐요봉행 쿠조가 사람이고요. 쿠조 가문이 막부를 배신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예 궁사님, 경솔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하군요. 삼봉행은 예로부터 쇼군을 섬겨왔어요. 딴 마음을 품을 리가 없다고요. 쿠조 가문에 입양된 후로 쇼군에 대한 텔요봉행의 충성심은 두 눈 똑똑히 봐왔어요. 특히 가주이신 타카유키 어르신은 그 누구보다 무상의 일태도를 숭배해요. 쇼군에 대한 제 존경심은 그분의 털끝만큼도 못 미치죠. 그런 가주님이 쇼군께 불리한 일을 하다니요.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증거를 보여드리죠. 궁사로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걸요. 어떤 사실은 그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싶을 뿐이죠. 내가 악역을 자처해서 차근차근 다 밝혀드리는 수밖에요. 3일이라. 그때 다시 오죠. 만약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구조 가문을 의심한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자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뵙죠, 손님. 깜짝 놀랐네. 쿠조사라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미코, 아까 말한 텐류봉행이 배신했다는 증거 말이야. 벌써 찾았어? 아직도 그런 걸 묻는 건가? 당연히 없지. 설득이 안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뱉고 본 거야. 역시. 신의 의지를 뒤바꾸는 것 자체가 도박이라고. 누가 신을 상대로 100%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 그럼 어떡해! 3일밖에 안 남았잖아! 증거를 손에 넣으려면 조력자가 필요해. 나와 함께 그 전문가를 깨우러 가자. 라쿤 인형이 인간으로 변했어! 이런 건 처음 봐! 라쿤이 아니라 너구리야. 졸려. 잠을 충분히 안 자면 키가 안 큰다고. 설마 얘가 바로 야이가 말한 전문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 이분은 종말번대 대원이야. 진정한 닌자지. 닌자? 그럼 방금 전 그건 말로만 듣던 바꿔치기 기술? 근데 종말번대는 또 뭐야?
종말번대는 야시르 봉행에 소속된 카미사토 아야토의 비밀부대야. 카미사토 아야토와 야시르 봉행이 중립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나도 종말번대를 동원할 수 없어. 단, 게으름 피우는 종말번대 대원을 잡아다가 부탁하는 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제 시내로 가서 텐요봉행의 반역 증거를 찾아줘. 그런 장소에 내가 얼굴을 내밀긴 좀 그렇잖아? 그렇게 말해도... 응? 이미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 그럼 힌트를 줄게. 외부인이 텐요봉행의 속사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삼봉행은 함께 쇼군을 보좌하고 자주 왕래하다 보니 다른 봉행이 더 쉽게 이상함을 눈치챘을 거야. 이제 알았나 보군. 막부군이 아직 널 쫓고 있지만 이 종말번대 닌자의 도움으로 다시 친구와 만날 수 있을 거야. 명심해. 약속한 날이 되기 전까지 반드시 증거를 가져와야 해. 여긴 어쩐 일이야? 저항군은 만났어? 지금 전장 상황은 어때? 나갈 수 있는 거야? 아직은 안 돼. 올 때 근처에서 순찰병을 봤어. 아직 안 끝났구나. 너희가 여기에 왔다는 건 우리와 상의할 게 있다는 건데.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할 테니 기다려봐. 그랬군요.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무슨 상황인진 알겠어요. 텐요 봉행의 반역 증거가 필요하신 거죠? 그러고 보니 걸리는 게 있어요. 막부군과 저항군이 싸운 지 꽤 됐는데도 쇼군은 한 번도 이에 대해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저 신경을 안 쓰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텐요 봉행이 쇼군께 올린 공문부터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야카의 뜻은... 국내 군사를 장관하고 있는 텐요 봉행이 은폐한다면 저희도 알 길이 없어요. 그 결과 쇼군께서 안수령의 위험을 잘못 평가하고 그대로 밀어붙이신 거죠. 텐요 봉행이 올린 공문을 확보한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쇼군께 올리는 공문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쿠조 타카유키밖에 없어요. 거긴 경비가 삼엄해서 사유가 도와준다 해도 공문을 몰래 가져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경비병의 주의를 돌릴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유이미야의 폭죽! 토마가 낼 법한 아이디어네.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텐요 봉행 옆이 바로 천수백안 신상이니 그 주변에 폭죽을 터뜨리면 텐요 봉행도 가만있지 않겠죠. 그럼 사유가 무사히 텐요 봉행에 잠입해서 공문과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자유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얼마만인지. 나한텐 오래야. 매일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밀 장소였는데 이번에 들어온 뒤에 찻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어. 젠장, 온천 가고 싶다! 으이, 불쌍한 토마.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겠어요. 안수령이 폐지되면 토마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모처럼 제외했는데 이야기할 시간도 없네요.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제대로 축하하자고요. 그때 다 같이 정골 게임하자. 아직도 그 생각이야? 텐요 봉행 주변엔 경비병이 많으니 부디 조심하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여기서 만나요. 그럼 우선 유이미아를 찾으러 하나미자카에 가보자.
폭죽은 밤에 더 눈에 띄니까 가능하면 저녁에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군. 유임이야, 초대형 폭죽 있어? 엄청나게 큰 거! 초대형 폭죽? 제대로 찾아왔네. 사실 며칠 전에 내가 어마무시한 걸 하나 만들었거든. 마침 위력이 너무 커서 실험할 장소가 없었는데 너희한테 줄게. 효과도 확인할 겸. 명심해. 옷이 탈 수도 있으니까 불이 붙으면 재빨리 뛰어. 그리고 귀도 막는 게 좋을 거야. 왠지 무서운걸. 괜찮아. 그래봤자 폭죽이라고. 아무 일 없을 거야. 한번 해볼게. 고마워, 요임이야. 폭죽은 확보했고, 이제 밤이 되길 기다리면 되겠어. 응? 다른 볼일이라도 있어? 내 예상대로야. 사람이 너무 많아. 눈에 띄면 들켜.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려야 잠입할 수 있어. 내가 공문을 확보하면 코모레 찻집에서 합류하자. 괜찮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잡히게 되면 구하러 와줘. 진짜 괜찮은 거지? 어쨌든 일단 천수대간 신상으로 가자. 순찰병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이거 대체 무슨 폭죽이야? 고막 찢어지겠네. 요인이야 녀석, 이런 걸 만들다니. 큰일이야. 근처에 있던 경비병들이 다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 빨리 튀어. 계획은 잘 진행됐나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사유의 소식을 기다리죠. 운동이 키 크는데 도움되긴 하지만 너무 오버한 것 같아. 어질어질해. 다들 돌고 있어. 안 돼.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았던 것 같은데. 맞다. 갖고 왔어. 너희가 말하는 공문이 어떤 건지 몰라서 수상한 물건은 다 쓸어 왔어. 자, 받아. 난 자러 갈래. 아가씨, 이건... 아마 이 밀봉된 게 텐요 봉행이 쇼군께 올리려던 공문일 거야. 나머지는 우인당과 주고받은 편지들이고, 야의 궁사님의 판단이 옳았군요. 현재 이나즈마의 분쟁은 그들이 조장한 거였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이제 이걸 야의 궁사님께 갖다 주세요. 그분한테 다음 계획이 있겠죠. 저도 이나즈마에 잠복해 있는 우인단을 색출하기 위해 사람을 모을게요. 그래도 쇼군님을 조심해야 해. 검을 휘두르던 모습만 생각하면 온몸에 닭살이 돋아. 야의 궁사님을 믿을 수밖에. 쇼군과 친분이 두터우니 방법이 있으실 거야. 야의 미코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 서둘러 정리하고 나루카미 다이샤로 가자.
야의 궁사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라이덴 슈군을 조심해. 야의 궁사님, 약속대로 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왔으니 안심하세요. 약속 지킬 줄 알았어요. 짐작컨대 요즘 심란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난 가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추측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어디 있죠? 오, 약속을 지킨 분이 한 명 더 왔군요. 아우, 이걸 손에 넣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스스로 판단하도록 사라 씨에게 보여줘. 이건... 가주의 직인이 찍혀있는 걸 보니 조작된 것 같진 않군요. 조항군, 산호궁, 전선의 일에 관해선 일절 언급도 없다니. 전선에서 사망한 장병들,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단 말인가? 사람 목숨을 우습게 보다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지? 그야 안수령을 추진하기 위함이죠. 이런 걸 다 적었다가 효군이 후회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텐미오 봉해는 일부러 효군을 속이고 있던 건가요?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안수령이 시행되면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쿠조 가문의 가주가 숨긴 텐뇨 봉행과 우인단이 주고받은 편지야! 어때요? 이제 당신이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건 모두 당신 앞에 놓여있어요. 설마 또 회피하려는 건 아니겠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게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젠장. 배신은 용납할 수 없어요. 가주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구조사라가 화가 단단히 났어. 작전 성공이네. 응, 구조사라를 따라가자. 잠시만 여행자, 너한테 더 할 말이 있어. 어? 처음 일심정토에 들어갔을 때 천수백안 신상 앞에 있었지? 그때를 재현할 방법을 생각해봐. 천수백안 신상 앞에서 다시 라이덴 쇼군의 마음을 열게 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야. 자, 받아. 작별의 선물이야. 이건... 아주 영험한 나루카미 다이샤의 부적이지. 특별히 널 위해 남겨뒀어. 위기에 닥쳤을 때 그걸 꺼내면 위기가 해결될지도 몰라. 뭐 물론 내가 보고 싶을 때 꺼내봐도 돼. 갑자기 내가 툭 튀어나올지도 모른다고? 이럴 땐 여행자 좀 그만 놀리라고, 여우 아가씨. 아, 미안. 그럼 바보 같은 내 친구, 잘 좀 부탁해. 날 따라온 건가? 간도 크군. 내가 가주님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까진 증인으로서 너희를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단, 지금까지 한 말이 모두 가짜인 게 밝혀지면 너흰 돌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죄목까지 추가될 거야. 알겠나? 흠, 좋아.
바라니. 가주님의 명령입니다. 잠시만요. 타라님, 가주님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켜! 날 막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만하거라, 사라. 미쳤는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다니. 가주님. 빨리 물어봐. 귀에 눌리지 말라고. 다카유키 어르신, 쇼군께 올리는 봉행부의 공문과 우인단에게 쓴 편지를 봤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공문과 편지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네가 가져갔구나. 그 말은 위조된 게 아니라 어르신께서 직접 쓰신 게 맞다는 건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가주님. 텔료 봉행이 정말 막부를 배신한 겁니까? 우인당과 접촉한 것도 맞고 그 공문도 내가 쓴 게 맞다. 바로 인정해버리다니. 안수령의 반포와 시행에 협조만 해주면 스네즈나야 사절이 약속한 혜택을 챙길 수 있어. 그동안 쿠조가의 지위를 넘보는 사람들도 우리를 끌어내려는 가문도 넘쳐났지. 타국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도 얻고 안수령으로 적들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니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다. 단지 사라 너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렇게 쇼군을 존경하시던 분이 어떻게 배신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말씀할 수가 있죠? 배신? 이걸 배신이라고 할 수 있나? 우인다는 역으로 내게 이용당한 거야. 아무런 위협도 안 돼. 이나즈마 땅에 벼락이 떨어지면 벌벌 떨 개미들일 뿐이라고. 감히 이를 꾸밀 놈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천하무적의 라이덴 쇼군과 무상의 일태도가 있지 않느냐? 응, 라이덴 쇼군이 아니라 그녀의 무예와 무상의 일태도를 숭배하고 있어.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하지만 가주님의 충성심은요? 구조 가문에 입양된 후 제게 신하로서 지녀야 할 충성심을 가르치신 분이 가주님이시잖아요. 이제 보니 제가 배신할까봐 구조 가문의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쳤던 거군요. 그 거창한 이치는 자신의 추악함과 이기심을 감추려는 도구에 불과해요. 이기심? 나도 쿠조가 영원함을 지키려는 것뿐이다. 쇼군님도 날 이해해 주실 거야. 전 가주님도 날 이해해 주실 거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쿠조 가문은 너무 오만해. 우인단은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저도 안수령을 시행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제 마음속 원칙에 어긋난다 해도 괜찮은 건지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쇼군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끝에 도달하기 전까진 아무도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야 알았네요. 영원함의 길엔 끝이 없다는 걸. 이 길은 당신들의 사리사욕으로 인해 더럽혀졌다고요. 그러니 제가 쇼군께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껏 지켜온 제 결심을 보여주겠어요. 어리석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갈 테면 가라. 누구도 쿠조가의 지위를 흔들 수 없고 시국도 너로 인해 달라지지 않아. 쇼군은 지금 천수각에서 스네즈나야의 사절 시뇨라라는 집행관을 접견하고 계시거든. 이나즈마 배우에서 일을 꾸민 것도 시뉴라였어? 이도에 있을 때 치사토 아가씨가 말했잖아. 간조봉행이 어떤 콧대 높은 여자와 만났었다고.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스네즈나야 사절이라. 마침 잘 됐군. 절대 이나즈마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을걸. 사라가 뛰쳐나갔어. 천수각에 가려는 건가?
맞아. 우리도 가보자. 기세등등하게 아주 줄줄이 달려드는군. 여기가 천수각인 걸 몰랐다면 길거리 장터로 착각할 뻔했다니까. 이제 좀 얌전해지겠지? 시뉴라가 구조 사라를! 이나즈마 백성들의 잘못은 내가 처벌한다. 그대는 자격이 없어, 시뉴라. 그것 참 죄송하게 됐군요, 쇼군님. 그래, 그래. 나 못 잊는 거 나도 알아. 입이 닳도록 부를 필요 없어. 날 미워하는 것도 알아. 끈질긴 여행자. 여기서 널 만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걸? 쇼군 앞에서 내 죄를 고발하려고? 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외교사절일 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군. 우린 안중에도 없어. 내 관심 밖의 사람과 일에 대해서 그만 좀 떠들어줄래? 이름 모를 엑스트라들이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한 혁명의 디딤돌이 된 것만으로도 그들의 짧은 생에 있어 엄청난 영광 아닌가? 내 말 맞죠, 쇼군님? 과거까지 들추는 거야? 너 뒤끝 장난 아니다. 스네즈나야 여왕 폐하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순수하지. 그에 반해 네가 말한 것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필수적인 희생에 지나지 않아. 끝을래? 나도 네 얼굴이 지겨워지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무대 포일 줄은 몰랐네. 큰 소리 치기 전에 넌 지금 이나즈마의 1급 수배범인 걸 자각하라고. 제 처지나 생각할 것이지. 천수각에 쳐들어와 쇼군 앞에서 망발을 늘어놓는 건 대놓고 잡아가라는 거 아닌가? 너와 나의 차이를 알길 바래. 지위든 실력이든. 너에게 어전 시합을 신청하겠다. 이 패를 꺼내들다니. 너도 이 나라의 규칙을 이용할 줄 안다, 이건가? 억지로 너와 날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다니, 인정할게. 좀 뜻밖이군. 하지만 패자는 죽어. 잘 알고 있겠지? 여행자! 그럼 어느 한쪽이 끝을 볼 때까지 이 귀하신 몸이 함께 한 곡 쳐주마. 네가 원하는 대로 집행관의 권능과 우아함을 보여주지. 감히 날 건드리다니. 집행관의 권능은 이제 좀 번거롭고 내게 속하는 운명을 다시 드러낼 것이다. 고치가 깨지기 전까지 기대하고 전율하라.
천백의 화염이 견고한 얼음을 녹였으니 내 고통을 보아라. 죄와 벌의 맹렬한 불길로 네 영혼까지 불태워주마. 그 힘은 어떻게... 난 스네즈나야 사절이야. 내게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단언컨대 날 건드렸다간 내가 너의 나라를, 우인단이 네가 아끼는 이나즈마를. 멈춰! 명령이다! 너, 그리고 너희도! 내가 어떡해! 넌 영원함의 적이야. 하지만 승자로서의 영광은 인정하마. 그러니 서서 천수각을 떠날 것을. 라이덴 쇼군이 과연 우릴 이렇게 쉽게 놓아줄까?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 라이덴 쇼군의 위압 때문인가? 라이덴 쇼군의 곰에 죽어버리다니!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네. 집행관들이 신의 심장을 모으는 목적이 대체 뭘까? 여행자, 머리 아파? 조금만 힘내. 빨리 여길 벗어나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나저나 시뇨라를 참살할 때 무상의 일태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했어. 그 기술이 정말 무적이라면 라이덴 쇼군을 무찌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야의 미코가 우리더러 천수배관 신상 앞에서 다시 일심정토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목숨도 보전하기 힘든 상황이야. 계획은 일단 보류하자. 공기에서 계속 전류 소리가 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 여행자, 괜찮아? 왜 말이 없어? 언젠가 뇌정의 마술자가 나타날 거야.
또 만났군. 대체 무엇이 널 다시 내 앞으로 오게 했을까? 너의 우매한 용기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날 만나는 게 네 진짜 의도인가? 설마 이걸 말하려고 날 영혼의 명상에서 깨운 건 아니겠지? 그럼 날 너무 만만하게 봤네. 안수령이를 내가 모를 리 있나? 그렇진 않아. 난 영혼함에 관한 일만 모두 알 뿐이지. 안수령의 반포도 내가 묵인한 거야. 우인단이 한 짓은 영혼함에 위협이 되지 않아. 안 그러면 벌써 제거했겠지. 염원은 원래 영원함에 불리한 것이야. 넌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염원을 쫓으면 더 많은 걸 잃게 돼. 신의 눈을 회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신의 눈이 없어졌다고 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 오히려 집요하게 염원을 쫓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 안 그래? 여행자, 내 눈에 넌 특별한 존재야. 너에겐 끝없는 불확실성이 있어. 즉, 넌 영원함과 가장 거리가 멀다는 말이지. 그러니 넌 그 속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 없어. 이 몸이 인간을 대신해 영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만 하면 돼. 맞아, 이것까지 알 줄이야. 어쨌든 내 의지를 흔들 기회를 찾고 있는 거지? 그래, 영원함을 거스르는 자, 네 각오를 보여줘. 영원의 적이 될 셈인가, 여행자? 아, 이제야 생각났어. 미코, 이게 네 계획이었나? 물건에 의식이 깃들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누군지 잊었어? 네 염원만으로 A의 의지를 꺾을 생각은 아니겠지? 네 몸은 이곳에 있지만 그들의 염원은 진작 너한테 맡겨졌어. 그러니 눈을 감아. 안수령이 해치되게. 네가 쳤어, A. 그래, 내가 쳤어. 왜 네 백성과 그들의 염원의 힘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 염원들은 거리도 공간도 시간도 초월했어. 아무도 억누를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고. 리얼에서 얻은 깨달음인가? 신을 뒤에 제쳐두고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라. 그럼 우리는 왜 멋대로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거지? 나아감으로써 잃은 것들을 너와 내가 함께 목격했지. 영원함, 오직
영원한 마니. 뇌강이 내리치는 곳엔 그림자가 지지. 내가 곧 그림자야. 무상으로 이나즈마의 앞을 가로막는 것을 모조리 제거했어. 하지만 나아갈 때마다 무언가를 잃어갔지. 그녀마저 잃고 말았어. 그때의 일은 지금까지도 번개의 벚나무의 아래서 전해지고 있지. 잃어버린 것들이 이 나라에 남긴 낙인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쫓아야 해. 찰나의 빛일지라도. 우리에겐 적어도 이 순간이 있으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지. 그러나 난 전력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천리 앞에서 모든 걸 잃는 것을 봤어. 시간을 멈춰야만 뇌강이 사라지지 않아. 이 순간은 쉽게 깨지는 허상이고 영원만이 천리에 가장 가깝도다. 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이 몸은 가장 뛰어나고 존귀하나니 천하의 권력을 쥐겠노라. 이 몸은 백성에게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영원이란 꿈을 약속할 것이다. 천리, 하, 내겐 도통할 수 없는 것이야. 어쨌든 네가 사랑하는 이나즈마를 영원히 지키고 싶을 뿐이라는 건가?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긴 해? 염원도 변화도 잃고 존재하기만 하는 나라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 그럼 파멸돼도 무방한 거 아닌가? 미코, 방금 그 망언 취소해.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영원은 내가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야. 하지만 네 백성이 원하는 건 네 약속이 아니라 너의 주목이라고. 신의 눈? 인간의 수명은 고작 100년. 그들은 그런 상실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걸 겪은 내가 그들을 올바른 영원함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영원함은 너에게 너무 가혹하잖아, 에이. 나에게? 넌 더 이상 인간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주목하지 않아. 수백 년 동안 홀로 이곳에 있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나아가지 않아도 많은 걸 놓치게 돼 있어. 여기서 영원할 때까지 멈춰있는 너도 잃어가고 있잖아? 이미 고독을 견디고 있으면서도 영원을 위해 그 고독의 시간을 무한대로 늘려가다니. 말해봐, 캄캄하던 이곳의 하늘이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빛났을까? 여기는 너의 일심정토이고 네 내면 세계야. 사실은 날 다시 봐서 기쁜 거지? 오래전부터 이곳의 고독을 견딜 수 없었던 거잖아. 안 그래? 난 할 말이 없어. 난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아, 그래. 지난 수백 년간 일어난 일을 들려줄게. 수백 년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하려고? 여우 신선이 기억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수백 년간 일어난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다 얘기하려면 아마 수백 년은 걸릴 거야. 미코, 다시는 너와
이렇게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어. 널 만난 건 영원함의 변수이자 서프라이즈야. 솔직하게 인정했으니 계속 친구해줄게. 세상 유치한 대화네. 어쨌든 내가 졌으니 너희의 뜻에 따라 안수령을 폐지할게. 단, 영원함에 대해 그리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지는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끝까지 유치한 건 너라고. 그 후 라이덴 쇼군은 약속대로 안수령을 폐지했다. 사람들의 염원이 결국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을 연 거다. 그녀는 일심정토 외에 사람들의 눈에서도 영혼을 보았다. 영혼이 극도로 강렬하면 신의 눈길이 향하게 되지. 어떤 염원은 아픔을 달래고 승리로 이끌고 희망을 불러온다. 어? 어떤 염원은 소유자의 육신과 영혼이 사라진대도 탄생했을 때의 모습처럼 진실되고 뜨겁다. 영원토록. 라이덴 쇼군의 이심정토에서 대체 뭘 한 거야? 안수령이 진짜 폐지되다니! 아, 그렇구나. 엄청 걱정했다고. 미코가 감사 인사를 하러 우리 부른 건가? 어서 가보자. 돌아온 여행자 아니신가? 신사의 감사의 예참이라도 하러 왔어? 네가 불렀잖아. 장난이야. 기다리고 있었어. 기분이 좋아 보이네, 미코. 오랜만에 옛 친구와 옛날 얘기를 나눴으니 기쁠 만도 하잖아. 그나저나 나중에 들었는데 오인단 집행관과 어전 시합을 벌였다며? 그 배짱 아주 칭찬해. 정면전에서 그 신혈을 꺾을 정도면 내 예상보다 훨씬 대단한걸? 어쨌든 이겼으면 됐어. 축하해. 드디어 오인단의 계획을 제대로 한번 망쳤군. 적어도 이번엔 우인단이 신의 심장을 못 가져갔잖아. 잠깐. 방금 신의 심장이라고 했어? 체스말 같은 그거? 맞아, 맞아! 미코도 본 적 있어? 셀레스티아와 연결된 7신 소유의 신의 심장! 왜? 그거 내가 넘겼는데? 에? 아니면 내가 스카라무슈한테서 널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 스카라무슈는 현재 5인단 집행관 서열 6위야. 실력으로 따지면 신유라 위에 있지. 난 쉽게 목숨 거는 타입이 아니거든.
A가 인형의 형체를 만든 후로 신의 심장을 둘 곳이 없었어. 그녀는 가장 친했던 친구인 나한테 신의 심장을 맡기고 나루카미 다이샤에 보관했지. A는 더 이상 신의 심장에 힘이 필요 없어. 셀레스티아와의 관계도 끊었다고 해. 그렇다면 신의 심장을 갖고 있어 봤자 분쟁만 일으킬 뿐이지. 이걸로 계획의 핵심 인물과 교환하면 엄청 괜찮은 거래 아니겠어? 결과적으로도 확실히 이득이고. 그러고 보니 그렇네. 나한테도 여행자는 신의 심장보다 훨씬 값진 존재니까. 아휴, 됐어. 이렇게 된 이상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뭔데? 담례하려고. 진짜? 티바트 전역을 여행 중이니 이나지마에서의 여정도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담례로 앞으로의 길이든 과거의 의혹이든 모두 대답해줄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인형 쇼군의 기술은 지금은 사라진 지식에서 왔어. 신인 그녀만이 그 근원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흥미로워할 만한 일이 있지? A가 자신의 신의 몸을 개조하기 전에 원형 인형을 만들었었어. 그럼 라이덴 쇼군이 셋이나 있었단 말이야? 아니, 원형은 테스트용일 뿐이야. 외형과 지능은 A를 본떠 만들어지지 않았어.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지. 당초 구상대로라면 폐기했어야 하는데 너무 잔혹하다 생각됐는지 A는 그저 체내의 힘을 봉인하기로 했어. 그 후 일반인처럼 자의식을 갖고 이나지마를 떠돌아다니다 우인단의 눈에 들었지. 우인단! 원형 인형은 우인단 내부 괴짜들의 손을 거친 후 봉인돼 있던 힘이 해제됐는데 봉인 전보다 더 강력할지도 몰라. 신의 피조물이 신의 심장을 앗아간 거야. 그 원형 인형이 지금의 스카라무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운명일까? 이방인이 과거 번개신이 바뀌었었던 것도 알다니, 이나지마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일인데. 모락스가 말해줬어. 번개신 바알도 세상을 떠났다고. 사실 바알과 바알 세불은 쌍둥이 마신이야. 쌍둥이 마신? 함께 마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바알은 막부를 세우고 바알세불은 측근 그림자 무사의 신분으로 바알의 대역이 됐지. 바알세불이 우리가 알고 있는 A고 바알의 이름은 마코토야. 사람들의 눈에 그 둘은 항상 하나의 존재였어. 두 사람은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이나즈마를 다스렸기에 백성들이 진실을 알 필요가 없었지. 바알이란 마신의 이름도 라이덴 쇼군이란 호칭도 모두 두 사람을 동시에 가리켰었어. 다만 마코토가 수백 년 전 내가 겪지 못한 전쟁에서 죽고 나서야 A가 밖으로 나오게 됐지. 자매가 그리 됐으니 충격이 컸겠다. A가 변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야. 그녀에게 가장 큰 상실이었겠지.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A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그럼 마코토는 어떤 신이었어?
그녀와 함께 지낸 시간이 길진 않지만 상냥한 신이었어. 눈앞의 모든 아름다움을 소중히 하겠지. 그렇구나. 미안, 그건 나도 모르겠어. 너희가 말하는 그 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지만 A를 의심하는 거라면 쓸데없는 걱정이야. A는 너희가 말하는 모습과 일치하지도 않고 이미 오래전에 신의 심장을 포기하고 셀레스티아와 관계를 끊었어. 그럼 됐어. 안 그러면 번개신의 권속인 나와의 관계가 갑자기 미묘해졌겠지? 걱정 마. 우린 너랑 싸울 생각 없어. 하루빨리 목적을 이루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랄게. 아야토한테 종말번대 부하를 빌려오든 뭐를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네 오빠의 종적을 조사해볼게. 소식 있으면 알려주지. 이것도 담리의 일부야. 이나지마를 떠나면 수메르로 가기가 제일 편할 거야. 수메르? 그동안 수메르 학자들을 엄청 많이 봤어. 수메르는 지혜신의 나라야. 지혜와 지식에 대한 탐구가 끝이 없지. 하지만 이런 집착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파생시키곤 해. 예를 들면 수메르에서 지식은 자원으로서 통합적으로 관리돼. 지식도 자원이라고? 다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그 현자들인지 쿠사나리 화신인지는 모르겠어. 쿠사나리 화신? 이름이 귀엽네. 모르고 있었구나. 쿠사나리 화신은 수메르가 믿는 신이자 수메르인들이 부르는 애칭이야. 그녀에게도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겠지? 행운을 빌어. 그래, 그럼. 아참, 여행자, 내가 준 부적 아직 갖고 있지? 잘 갖고 있기만 하겠다고? 가장 눈에 띄게 목에 걸어놓고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야에미코님이 선물한 거예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덕이나 그러겠다. 장난은 그만하고. 여행자, 네 염원은 뭐지? 그렇군. 하지만 너한테 이건 현재의 작은 목표일 뿐이야. 너에게 있어 염원은 속세와 별바다를 초월해 운명과 함께 빛나는 것이어야 해. 너에게 신의 눈이 없는 이유는 그 염원이 아직 탄생하지 않아서일지도 몰라. 앞으로의 여행에서 그 순간이 오길 지켜봐.